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추가해서 오피스에서 EML 파일을 EML 확장자로 백업을 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이번에는 오피스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플러그인 방식의 장점과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 같은 걸 열어서 일단 다운을 받아야겠죠.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웃룩이 설치되어 있고 계정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오피스 플러그인이라고 한글로 치시면 돼요. 쳐볼게요. 오피스 띄고 플러그인 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플러그인이라고 첫 번째에 나와요. URL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officeplugin.com 중간에 요 연두색 보이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공식으로 제공되는 공식 사이트에서 파일이나 여러 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플러그인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됐죠? 이렇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피스 플러그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요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유는 이게 가장 깔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저는 지금 EML 확장자로 백업하고 불러오고 뭐 복구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지만 쭉 보시면 뭐 채팅도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채팅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나 아니면 뭐 무슨 그룹에서 뭐 이런저런 뭐 아주 간단한 뭐한줄두 줄짜리 간단한 내용들이 오고 갈 때마다 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메일이 너무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그럴 때요 오피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놓으면 메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간단한 채팅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건 논외로 두고 일단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요 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는데 뭐 간단한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운로드를 한번더 누르셔야지만 다운로드가 되네요. 용량은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이에요. 1.9, 1.1메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이 되면 실행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아웃룩 버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버전 설치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여기 설치 폴더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바로 다음 누르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아웃룩도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다시 실행이 되기도 해요. 저는 오피스 2019에 있는 아웃룩을 사용을 하는데 뭐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여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 오피스 플러그인에서도 요 계정을 넣어줘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저는 비밀번호 넣어볼게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고 새롭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이미 가입을 해놨어요. 그럴 때는 기존 회원 로그인 두 번째 거를 저는 선택을 할 건데 여러분께서는 그냥 신규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기존 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플러그인의 간단한 뭐 이렇게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파일 내보내기라는 이런 게 몇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오피스 플러그인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려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 뭐 아마 뭐 거의 한 시간 내내 설명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영상의 주제인 EML 파일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요 메뉴에 파일 내보내기라는 이런 게 있어요. 눌러서 보이시죠? EML 파일 내보내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첨부 파일 모두 내보내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플러그인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의 폴더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께서는 받은 편지함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받은 편지함을 다 하려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서, 그래서 파일 내보내기, 그리고 EML 파일 내보내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이렇게 받은 편지함에 이 EML 파일 내보내기가 이렇게 한 방에 됩니다. 받은 편지함하고 날짜, 그렇죠? 그리고 알아서 zip 파일로, 압축 파일로 이렇게 백업을 할 수 있어요. 내보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운로드에다가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면 저장이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 파일 보시면 받은 편지함 여기 있죠. 더블 클릭을 하면 받은 편지함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편하죠. 자, 일단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후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플러그인 방식으로 했을 때 장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는 이 플러그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방법에 비해서 지금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너무너무 편리해요. 메일을 하나, 단순히 메일 하나만 EML 파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무슨 메일의 그 하나의 폴더, 받은 편지함이라거나 보낸 편지함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 하나의 폴더나 하나의 파일 이런 식으로 두고 받을 때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요게 통으로는 안 돼요. 계정 통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메일 지금 저는 지금 요 네이버 계정을 하나 지금 갖고 있잖아요. 요 계정 자체를 모두 다 통으로 EML 파일로 백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클릭을 한다 한들 내보내는 메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메일 계정 자체로 하나로 통으로 하는 거는 요 플러그인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플러그인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 메일 계정을 통으로 다 내보내고 받아보고 싶다면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었던, 기억나시죠? 요거 메일 스토어 홈 더블클릭 해볼게요. 바로 지난 영상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하시면 요 계정 자체가 통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 계정 자체를 모든 통으로 할 때는 메일 스토어 홈,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었던 요걸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메일 중에서도 특정 폴더라거나 아니면은 뭐 메일 한두 개 정도, 최근 메일 몇 개 정도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요 플러그인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웃룩을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플러그인은 개인적으로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이래저래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플러그인이 좋은 점이 뭐 그냥 단순 무료가 아니고 기업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모든 게 다 무료예요. 완벽히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